본인의 생명, 건강, 꼭 필요한 휴식을 다 뒤로 하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. 이거는 워크홀릭스라고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. 홀릭이라는 거는 이렇게 좋은 개념은 아니거든요. 아 그래요? 아, 워크홀릭은 네, 좋은 것이 아니에요? 네, 워크홀릭은 일을 좋아해서 하는 것처럼 마치 보이지만 일을 안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.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. 네, 그래서 일을 강박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.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워크홀릭스를요, 사실 잘 포장되어 있는 심리적,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. 네, 그래서 제가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. 몇 개가 해당되는지 풍자 씨도 한번 해보세요. 괜히 긴장되네요. 네, 그냥 편안하게 해보세요. 네. 밥을 먹으면서도 일 처리를 한다. 일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여러 차례 미룬다. 자려고 누웠는데 일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온다. 네 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워크홀릭스인가?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저는 딱 이거 하나 걸려요. 현재 일이 순조로운데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한다. 저는 요거 하나 좀 걸려요. 네, 우리 아래 씨는요? 그렇군요. 저는 일 때문에 휴가를 계획하진 않는다. 우리 윤지 씨는요? 저는 글쎄요, 밥 먹으면서 일 처리한다? 카페인 없이는 하루의 시작이 어렵다 정말. 아~ 커피를 좋아하니까 네. 네. 일곱 가지 질문이죠. 네네. 이 중에서 일곱 개 해당되세요? 이 중에서 일곱 개 해당되세요? 네. 만점이시죠. 만점이요. 드려요. 학창 시절에도 못 받았던 100점을 여기서 운전면허도 100점 만점이 아니었는데 어떠세요? 만점 받으신 소감이? 감개무량한데요? 아니 근데 그중에서 제일 딱 꽂히는 항목, 우와 이건 난데 해고까지 전부. 전부. 네. 밥 먹으면서 일도 일 처리도 하고 일을 보기도 하고 네. 자기 전에도 뭐 일 생각을 하고 일 때문에 병원 미래 미로 카페 없이는 안 되죠. 안 휴가 간 적도 없고 일 때문에 가본 적은 있어. 촬영차. 아, 그 이렇게는 휴가 아니죠. 휴가 저는 그걸 휴가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, 휴가 아닙니다, 그거는. 네. 우와. 아니 근데 그러니까 워크홀릭에 빠지는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유형이 좀 있다 그래요. 일 중독이 되는 첫 돈이겠지 돈. 아 그렇죠. 돈도 뭐. 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약간 이제 강박관념이 있어서 맞아. 열심히 벌어야 돼 이제 이런 게 있는 사람. 네 두 번째는요 완벽 추구 그리고 막. 아주 성취지향적인 사람 잘해내야 돼 이럴수록 더 좀 일에 매달리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. 성취가. 또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과장되게 생각해서 나는 이걸 다 해낼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배우자 혹은 가족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. 저는 처음에는 돈이었다가 아, 물론 지금도 그런데 애기 낳고 나서는 그거 진짜 그거 왜 그랬는지 진짜 한 몇 년을 진짜 미친 듯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일 끝나고 왔을 때 애들 자는 모습 보면 뿌듯하고 그때가 내가 진짜 아 이게 아빠지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니네들 만 세돌 될 때까지 추억이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. 정말 그 돌아오지 않을 3년인데 같이 찍은 사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애들하고 예. 아빠는 그때가 그게 아빠인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지금은 하거든요. 우리 풍자 씨는 이 중에서 좀 아니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? 이렇게 짚히는 게 있으세요?
저는 두 가지가 조금 들었을 때 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좀 솔직하게 말하면 돈. 그게 첫 번째였고 제 자신을 좀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, 제가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선 들어요, 얘기를 들으면서. 그러니까 몰려드는 또는 의뢰되는 일을 절대로 거절 안 하시는군요. 나 다 잘해낼 수 있어. 약간 그런 면도 있으신가요? 네,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